안녕하세요. 캐나다 전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스티반 부동산 TV의 구독자 여러분, 텃 장학 퀴즈 라티머 편 진행을 맡은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학 퀴즈의 첫 출연을 해주시는 두 분, 재산세 시스터즈, 리얼터계의 한강인, 리얼터계의 누구라고 했지? 네, 김하늘, 자칭이죠, 자칭. 저는 리얼터계의 싸이. 조세호, 김현철. 다 이게 다 댓글들에 달렸던 지난 영상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기가 막힐 또 정보와 함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저희가 짜지 않고, 이거 완전 라이브예요. 날 것입니다. 네. 그대로 이것만 보면 장학 퀴즈, 라티모어에 대해서 빡삭하게 알아가는 시간. 한번 연습게임 해볼까요? 연습게임? 라티모어의 개발사는? 가인! 본인이 가인이라고 써. 오 마이 갓. 가인! Vesta Properties입니다. 아,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습 퀴즈죠? 기억 시읒 시읒 시읒. 두 번째 글자 오픈하겠습니다. 치읒입니다. 치읒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치입니다. 치. 하늘. 하늘. 같이 상승? 뱅고. 와우. 일어나서 네. 같이 상승하고 실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3, 4 2, 6, 3. 3, 4, 2, 6이요? 2.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2, 5, 6. 3, 4, 2, 6. 3, 4, 2, 6이요? 네, 여러분 혹시 감 잡으셨나요? 라티머. 하늘. 하늘. 라티머 빌리지 이 대단지의 총 세대수입니다. 아, 아닙니다. 네. 어, no. 힌트 주세요. 힌트. 우리가 곧 요 분양을 맡은 게, 아. 어, 예. 하늘. 하늘. 지금 랭리 200스트리트 지나다니다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랭리 첫 번째 하이라이즈 콘도 두 동의 층수입니다. 빙고! 맞았습니다. 34층과 26층. 와우. 와. 연달아서 말씀을 하시니까 와. 헷갈렸는데 네. 또... 문제에 문제가 있었다. 네. 네. 기를 제기합니다. 아, 이것도 연상입니다. 아, 연상이네요. 아, 네. 연상이죠. 네. 연상이시잖아요. 그죠? 연상. 어. 어, 네. 타이거. 가인. 가인. 타이거 맘들이 많이 사는데. 오. 아니죠, 근데. 어, 아니죠. 하늘. 네. 라티머의 뜻. 뜻. 타이거. 순수 한국말. 어? 하늘. 네. 순수 한국말 알아요. 근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순수 한국말이 뭐죠? 범. 범. 범띠입니다. 라티머가요? 하늘. 예상 완공 연도입니다. 2025년. 범의 띠. 아쉽네요. 어, MZ 세대에는 못 맞출 것 같고. 저는 못 맞추겠네요, 그러면. 아, 힌트. 7, 4. 20. 제가 연구해드릴까요? 뭐... 네, 범위라고 하시는지 알았어요. 74 acre. 아. 라티머가 구입한 부지 면적이죠. 맞습니다. 74 acre. 기권하겠어요. 네. 연상 퀴즈입니다. 또요? 연상 직업인데요. 지긋, 지읒, 지읒, 이응. 힌트 드릴까요? 네. 장이가 마지막 두 글자. 초성이었습니다. 가인. 네. 대 장장이. 블랙스미스. 네. 빙고. 와! 그 라티머 빌리지 안에는요, 이 블랙스미스 커피숍 외에도 소품도 가게가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맞은편에 일식집도 또 자리하고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또 일식집이 사실은 또 저희 고객의 남동생 분이시죠. 프랜차이즈인 피자 가든이 또 입점될 네, 예정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블랙스미스 아시죠? 근데 원래 처음 시작은 어디였다? Fort Langley.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을 아시나요?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한국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는 그런 점을 좀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다음 퀴즈 숫자입니다. 네. 숫자가 이 라티마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라티마 숫자. 캐나다의 드링킹 에이지. 아, 거기서 아까 유일하게 랭리의 최초의 하이라이즈의 동수를 빼시면 이 숫자가 연상이 되십니다. 아니, 어떤 연가? 그건 맞추시는 거예요. 아니, 따지는 거죠, 자꾸.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라티마 오너라서 그런. 와우. 신뢰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죠.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사랑을 할 거야. 가인. 가인. 제가 어떻게 알죠? MZ인데? 네. 녹색 지대. 네. 줄 서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 하늘. 그린 스페이스. 무려 17 에이커. 빙고! 맞습니다. 와. 근데 이게 동이 엄청 많은데,
스트라타가 요퉁으로 서로 묶여져 있다는 거. 요퉁으로요? 요퉁으로요? 그 두동이. 요 두동이. 두동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또 연상 이어가겠습니다. 또 연상. 네. 2025. 야, 이게 무슨 치약인가 뭐야? 2025. 네. 새로운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시기죠. 뱅고 맞습니다. 워낙에도 이 윌로비 지역의 학군도 좋고 새로운 학교까지 2025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라티머를 꼭 사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9만 평 되는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지에 학교까지 들어오니까 이제는 금상첨화. 그 단지 안을 벗어나실 필요가 없죠. 예. 자, 그다음. 네. 자, 몇 번째죠? 마지막 언젠가요? 마지막 연상 퀴즈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국 가수인데요. 센치로 끝납니다. 여기서 10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총 건물수. 오, 그것도 아직 제가 세보지 않았어요. 카인! 오늘! 디파짓 스트럭처가 10%. 베스타는 늘 10%. 네. 분양에서는 LDP가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L이 뭐다? Location. Location. 아, 155만 55억수. 하이웨이 원도 가깝다. 맞습니다. 너무 위치가 좋고요. 네. D가 뭘까요? D. Developer. Divesta. Properties. Divesta properties. 야, 이게 P. Price. 늘 경쟁력 있게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장학 퀴즈 라티마 편 새롭게 시도해 보았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새롭게 시도해 보았는데요. 재미와 함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6월 17일부터 이 라티머 사우스 빌리지 프리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스티반 부동산 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그게 말이 맞나요?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